안녕하세요, 킹카 왕원입니다. 오늘은 동생이 찾아와서 저 먹는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제 따온 이 상추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기 파프리카 넣고요.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손은 저 닦았거든요. 봤지요? 네, 봤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넣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닭가슴살 준비했고요.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오늘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넣으려고 해요. 좋지요? 이렇게 닭가슴살 넣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이렇게 우리 동생 왔으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몬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호두. 호두. 네, 호두 넣고요. 이렇게 원래는 빠서 놓기도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됐어요. 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넣을까요? 아, 중요한 거 있다. 사실은 얘부터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게 뭔가요? 얘가 귤이에요. 아. 근데 다이어트 중에서 최고 얘가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에요. 보니까 건강식품인데 귤이 우리 남동생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말밥이래요, 말밥. 근데 얘를 먹으면 뱃속에서 정말 포만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 두 개, 세개 정도 스푼 이렇게 해서 놨고요. 그다음에 어제 따온 토마토. 토마토. 어제 같이 가자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생도 이거 내가 주려고 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제가 먹는 샐러드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일단 하나만 줘 보세요.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맛있다. 그래서 넉넉하게 오늘 먹자고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엄청 좋고요. 우리 동생이 왔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헐. 준비를 했어요. 낙지. 우리 아들이 시장 봐줬어요. 엄마 저기 다이어트 하라고. 그래서 멋져, 멋져. 낙지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먹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낙지 넣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해준 연어 샐러드를 같이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거 낙지만 하려고 했는데 또 연어까지 해서 같이 넣어서 먹겠습니다. 아이고, 호강합니다요. 맛있게 먹어주면 저는 더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잘랐나 봐요, 아이가. 아이고, 이거 작품 버렸다. 작품 버렸다. 연어 뜯기. 연어 뜯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세팅이 다 됐으면 저는 원래 이렇게 상추 겉절이를 해서 위에 싸서 먹기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오늘은 흑초로 했어요. 흑초하고 올리브 유기농 오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호대로 먹으면 되고요. 이거는 야채. 얘가 가지, 가지나무라고 오이, 오이지, 오이지, 된장, 짜박이 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싸서 먹으면 저가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해서 건강식이네요, 우리 건강식. 동생이랑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은, 먹는 촬영은 안 하고 오늘 이걸로만 할게요. 우리 동생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킹카 왕언니였습니다.